대한민국 방방곡에서 나라가 걱정이 돼서 올라오신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해외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 보니까 개성의 남북 연락처를 설치한다는 기사가 떠 있고, 미국이 조금만 참아라 같이 하자 하고 했는데도 그대로 추진한다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25년 벌금 200억, 이 기사가 떠 있었고, 청와대는 소득 증대 성장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한다, 이런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심하기 짝이 없고 그야말로 이 나라를 해체하는데 혈안이 된 저 주사파 종북 좌파들의 이 만행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수많은 국난을 극복했고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5천년 가난을 불과 몇십 년 만에 10대 경제국으로 만든 기적의 나라입니다. 염재호 5대 총장께서 며칠 전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50년 동안 세계 경제를 보니까 7배를 성장했는데 그 기간에 우리는 400배가 성장했다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해체 일로를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문재인의 내구도 탓입니다. 문재인은 헌법이 자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령군처럼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극기 혁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얼싸! 그렇지 않습니까? 얼싸! 그러나 이 정치도 이 전국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허주기 이벤트 전국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15개월 동안 51주를 퍼붓는데도 고용 장벽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세계는 호황인데 이 나라만 불황에 빠져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전부 이제 거꾸로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300만 명이 29일 날 거리에 뛰쳐나서 나 잡아가라고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연사들이 전부 청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사 한 명 가려면은 정말 지도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셔와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년들이 줄을 서서 나도 한마디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나 하나하나 모두 우리 애국 국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벌써! 나라가 깨닫고 내 가족이 깨닫고 내 주민이 깨달아서 이것을 조직해 나갔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고 이제 멀지 않은 날에 자유대한민국을 완전한 나라로 만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벌써! 여러분, 거짓으로 만든 것은 진리가 나타나는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활화산의 주인공입니다. 벌써!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킵시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와!